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 그리고 또 보셔야 돼. 왜? 자주 보셔야 자신감이 생겨. 자, 신비님 전체 다 들어오나요, 차 안에? 아니, 제가 빠져볼게요. 한번 전체 한번 비춰주시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저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2023년도에 아마도 대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즉 카니발이 승차 목적만이 아닌 차박 목적으로도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제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은 자주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붙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 외장 쪽에 무엇보다는 사실은 아트원은 실용성을 더 강조한다고 했죠. 자, 실내 쪽도 실용성을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닝은 맨 마지막에 펼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보조석 쪽, 와, 화질 잘 비춰줘 봐요. 너무 깨끗한데. 이야,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4K 영상 하나 틀어놓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제 특징은 앞에서 이렇게 4K 영상 볼 수도 있고요. 더불어 뒤쪽 모니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터치로. 그리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더불어 디럭스 니무니스트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도 아니고 공기청정기, 컵홀더, 연장, 수납함 등은 레드포인트가 이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서 출고할 때 드린다는 거. 와, 모니터 화질 정말 깨끗하다 오늘. 네, 1열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건 2열이죠. 2열 쪽도 한번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2열 쪽에 늘 설명 동일해요. 코튼 베이지 컬러와 잘 어울리는 평탄한 빛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몸을 바쳐야 돼요. 왜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자 운전석 뒤쪽에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트 포켓도 없네. 얘는 어디로 가지? 하여튼 뭐 손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몰라. 포켓 뭐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트 포켓도 필요할 것 같은데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이 동네는. 자, 키가 173인 성인이 제가 이렇게 딱 정자세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이는 공간 자세히 봐주시면, 한 번도 카니발에 2열에 안 앉아보신 분들, 본 차량 9인승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넉넉한 공간, 물론 7인승은 릴렉션 기능 있습니다만 9인승은 릴렉션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시그니처 옵션에서는 등판이 이렇게 전동으로 넘어가고, 이때 목 쿠션이 있어야만 편하다는 거. 어? 커튼을 순정 상태로 했네? 뭐 보여드려야 된다. 뭐 선택은 자유니까요. 이렇게 망사형 커튼,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와 또 차이점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개방, 이렇게 올리면은 차단이 되는데 좀 잘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순정 상태의 커튼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3열에 착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9인승 차량인데요. 본 차량은 3열에 독립시트를 빼내고 이렇게 아트원 전동 시트를 넣습니다. 가운데에는 팔걸이가 있죠. 팔걸이가 있고, 본 시트는 버튼이 3개인 거 보니까 릴렉션 버전이 있어요. 즉 버튼을 앞쪽을 누르면 이렇게 누워집니다.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닿기 때문에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해주고 앞쪽을, 오, 편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고. 오라이, 연기사 갑시다. 모니터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즉 카니발 9인승 어차피 9명 승차하기는 힘든 건 다 아시죠? 자, 이렇게 3열의 독립시트를 빼내고 아트원의 가장 자랑하는 릴렉션 버전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블랙 컬러가 아닌 베이지 컬러로 센터 등을 했네요. 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기의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
자, 하이루프의 이런 디자인 그리고 장점 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니터죠. 하이루프를 선택. 야, 화질 정말 깨끗하다. 이제 풀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동 시에는 전체 스피커로 음향을 들을 수가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영상 보면서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왜냐?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그리고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화질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너무 깔끔한데?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이렇게 9인승인데 6인승 황제 차박 시트가 가미된 실내 쪽 보여드렸고요. 후석 쪽에서 침대 시트 원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심피디님, 후석에서 뭐 보여드리려면 이걸 앞으로 당겨야 돼. 등판도 앞으로 좀 이렇게 최대한 붙여봅시다. 최대한 붙이면은 1열과 2열이 이렇게 딱 붙죠. 왜냐? 침대 모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자, 후석으로 따로 오십시오. 제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후석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가. 하지만 본 차량은 이렇게 후석이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뭐 요즘에 많이 하죠. 그 뭐라 그러죠? 파인드라이브. 후방 카메라가 내재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싱킹 공간 쪽도 한번 보여주시죠. 싱킹 공간 쪽에 기아에서 지급품, 그리고 어닝 월, 그리고 망치 팩, 그리고 밴드까지 모두 야외 그 아웃도어 패키지를 모두 했네요. 자, 그리고 싱킹 공간에는 전기 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는 바로 전동 침대 시트인데요. 제가 마술은 아니고 간단히 펼쳐 보이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늘린 상태에서 등판을 뒤로 딱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등판이 그대로 뒤로 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캠핑 장비들이 있으면 전동 침대 시트가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현재 이렇게 등판이 빠져나온 상태, 그리고 등판과 방석이 층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이 완벽한 수평이 되게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 역시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삑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열선 그대로, 열선은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틀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본 버튼이 바로 릴렉션 버튼이죠. 자, 앞쪽 당기면 앞쪽이 올라가고 뒤쪽 누르면은 또 이렇게 앞쪽이 내려가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의 침상 구조는 최대 1750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빼고 팔걸이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역시 침상 공간이 연장이 되죠. 최대 1900 사이즈의 침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2열 등판을 조금만 접으면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고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죠. 야, 모니터 정말 깨끗하다. 본 차량은 9인승이지만 어차피 6명밖에 탑승을 못한다면 이런 모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커튼이 없어. 커튼은 뭐 추후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또 오늘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보여드렸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어닝이요. 어닝이죠. 아웃도어가 나오죠, 기아에서. 네, 이렇게 어닝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아에서도 아웃도어 차량이 나오는데 그 아웃도어 차량과도 한 번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닝 펼치는 거 이제는 뭐 너무너무 쉬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고 이 대는 항상 앞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닝 다리는 앞으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고 지지를 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빼서 늘려주고 상태에서 역시 안쪽에서 돌리는 팁도 드립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왜냐? 비 올 때는 비를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뺀 상태에서 다시 어닝대를 앞쪽으로 놓고 다리를 앞쪽으로 빼줍니다. 앞쪽으로 빼주고 역시 반대쪽도 앞쪽으로 빼준 상태. 이 상태에서 역시 끝까지 어닝을 돌려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 어닝 펼치는 것이 뒤에 리어 텐트 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 하면 반대로 돌려주면 텐션이 유지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기준을 빤듯이 역시 빤듯이 세우고, 자, 늘 강조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공하는 팩을 정확하게
아주 견고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닝 월 펼치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월, 그리고 사이드 월, 그리고 프론트 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를 주면은 훨씬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는 팁도 지난번 영상에 드렸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카니발이 승차 목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동 침대시트 차박 모두 플러스 이렇게 바깥쪽에 일체형 어닝 그리고 어닝 월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얼마 안 남았죠. 2023년도도 역시 카니발의 인기는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아트원 역시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리무진 거의 700대 이상 출고가 됐는데 가장 많이 출고되는 건 순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많죠. 심피디님 그리고 황제차박 4인승 6인승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면 의전용 시트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대 한 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릅니다. 동일한 카니발이지만 뭐 7인승 그 가족들이 VIP가 될 수 있는 릴렉션 시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본 차량처럼 황제 시트가 들어가면은 때로는 차박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외장 쪽에 일체형 어닝까지 포함된다면 더욱더 즐거운 카니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신동 공장에 선주문 차량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계약 주시면은 한 달, 늦어도 두 달이면은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나름 날씨가 포근한데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접는 거 그냥 계속 갈까, 심표님? 이왕 하는 거? 응? 아, 가자고. 아니, 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 그리고 또 보셔야 돼. 왜? 자주 보셔야 자신감이 생겨. 사실 어닝 펼치고 접는 거는 정말 쉬워요.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 각도, 제가 서 있는 각도에서 돌려주는 것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놓고 한 번만 더 옮겨주자고요. 한 번만 살짝 옮겨주고. 물론 뭐 기준은 없습니다만, 각각. 자, 이 상태에서 한 50cm 정도가 될 때까지 당겨준 상태. 다시 항상 폴 때는 앞쪽으로 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접어서 당겨서 이렇게 반대로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쓰이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딸까. 마찬가지 반대쪽도 엉채를 올려준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한 상태에서 딸까. 자, 다음으로는 그대로 돌려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